부유해야 돌까요? 가난해야 돌까요? 그럼 개신교는 부유해야 도라고 생각합니다. 부유해야 하나님 뜻에 잘 맞는 사람 부자다. 천주교는요? 가난해야지 도는 모름지기. 여기랑 상관이 없는 겁니다. 부유와 가난엔 도가 없어요. 가난은 가난한 거고 부유는 부유한 거예요. 가난은 갖고 있는 물건이 적은 거고 부유는 가난한 갖고 있는 물건이 많은 거예요. 여기에는 아무 도가 없습니다. 도는 뭐예요? 성령을 받고 성령 뜻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본질이 빠져 있는데 계속 이걸로 싸우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로만 천국 여부를 결정하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와서 성령 안 받으면 다 꽝이야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2000년 지났는데 지금 예수님 제자는 적고 대부분 뭘 하고 있어요? 바리새파 제자들이에요. 율법 지켜라, 계율 지켜라, 일요일날 교회 나와라, 안 나오면 저주할 거야, 십일조 내, 안 되면은 천국 못갈 거야, 가도 거기 변두리로 보낼 거야, 노른자 땅은 우리가 차지할 거야. 천국에서도 강남을 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돈 많이 내면 강남 쪽으로 갈 거다. 놀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하고 상의 없이 멋대로 자녀들끼리 계획 짜가지고, 지들끼리 막, 너 부럽다, 너 분양될 것 같다, 부럽다. 지들끼리 천국 분향 될것 같다. 너같이 신심 있는 사람이 어디니? 다 망상입니다, 망상. 지금 신한테 모든 걸 바치시는 분은 지금 이 순간 몰라 괜찮으면서 내 뜻대로 말고 신의 뜻대로 살려고 무소유나 이런 게 아니에요. 가난 이미 여러분 뜻이에요, 그거는. 성령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지금 마음대로 결정했잖아요. 그래도 모름지기 금욕이지, 도는. 예수님 때 제일 금욕파가 있었어요. SNF파. SNF파의 예수님은 반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 가면 SNF파와 바리새파 제자들만 넘쳐요. 예수님 제자는 안 보입니다. 신기하죠? 신기해요.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여러분.